전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지금 처음에 기획하셨던 방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고, 지금 저희가 의도한 것과 그리고 넥슨 레포지토리 기획하신 분들의 의도 사항들이랑 최대한 가깝게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의 의도 그리고 넥슨 레포지토리 기획하신 분들의 의도가 모두 담긴 것 같아서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. 네. 개발자가 직접 작업하는 컴퓨터 안에 대한 좀 스틸 같은 약간 소재들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도트적인 느낌이나 스틸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개발자의 컴퓨터를 들여다본다? 그런 느낌도 최대한 연출하고 싶었었습니다. 아무래도 기성품보다도 새로 좀 커스텀해서 제작하는 물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나 좀 원활하지 못하게 사이즈가 좀 핏하지 못한 부분들?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나 좀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처음 왔을 때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. 특히 옛날 레트로 게임들이나 전시 물품들에 대해서 또 제가 느꼈던 감동들을 관람객들도 느꼈으면 좋겠는데, 특히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게임들이잖아요. 그래서 개발 전 그리고 개발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넥슨의 팬이 아니면은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지 않을까? 이 생각이 들어서 마치 훔쳐볼 수 있는, 숨겨진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관객들에게, 관람객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.